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네오셈에 대해서 작년 말 12월부터 강한 반등을 한 이후에 지금 이 16,000원대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과연 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네오셈 CXL이라는 주요 반도체 기술을 토대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CXL 제2의 HBM이라고 불리면서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네오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선 제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네오셈 매달 삼성전자에서 CXL 공개하고 이재용이 이 삼성전자의 회장이 직접 대담하게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핵심적인 지금 반도체의 두 번째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HBM, 이 고성능 반도체와 두 번째로 중요한 이 CXL이라는 이 인터페이스, 이두 번째 재료인 CXL의 핵심적인 수혜 종목이 네오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지금 이 3월부터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이 주가가 고점을 찍고 빠진 시점부터 말라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주가가 마른 채로 내려온다는 게 지금이 들어왔던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 눌림목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재료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미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수급들이 홀딩을 하고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더 적은 물량 거래 대금만으로도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CXL이라는 게 앞으로도 이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중요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가 이만 원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인 이만 원대를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 없이 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홀딩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 만 원대 가격대를 거래 대금과 함께 이탈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물량을 줄여가거나 손절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손절가인 만 원대를 깨더라도 거래 대금 없이 내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 8천 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온 이후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을 때더 강하게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이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이 여전히 홀딩을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오셈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게 돌발적인 악재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일봉들과 거래 대금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네오셈에 대한 핵심적인 재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네오셈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종목 네이처셀 알려드렸습니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알려드렸고요. 지금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이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확인이 되실 텐데 5월 21일 오늘자 8시 43분 장 전에 문자 주셨던 278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오늘 25%까지 올라갔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미 매수했던 자리 자체가 화장품 섹터로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서 가벼운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실 때도 어려움이 절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거래 대금 역시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의 호가가 변화가 전혀 없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면서 왜 매도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종목들 매일같이 대응하기 어렵다,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이 눌림 가격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포착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눌림목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재료가 상당히 좋은데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 반도체 종목에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한 과거에 엔비디아와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과거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급에 대해서 이미 들어온 부분 체크를 했고 재료에 대한 확인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가실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에서 매수한 이후에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타점이라는 거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단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